오늘 첫 게스트로 오실 제 친구분도 굉장한 알쓰시거든요. 한 잔만 만들어도 될 뻔했어. 한 잔 가지고도 다 먹을지 말지 약간 그런 느낌의 친구분이어가지고. 준비됐어? 어. 준비됐어? 어! 와, 야야! 뭐야?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변했지? 어, 변했네. 아니, 저희가 사실 샵이 같아가지고 맞아. 2시간 전에 같이 있다 왔거든요. 지수랑 저랑 샵도 똑같고 필라테스도 똑같고 피부과, 에스테틱, 두피케어. 맞아 맞아, 제가 스토커거든요. 저를 왜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예요? 다 해보거든요. 모든 걸 다 해보고 제일 좋았던 것만 딱딱딱 하거든요. 받아서 이게 딱딱딱 하는 거죠. 이제 모든 걸 다 공유하고 맞아. 다 같이 하게 돼가지고 맨날 거기서 만나요. 맞아. 이게 두피 관리를 한번 갔었는데 어? 목소리가 어디서.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날 우리 만나기로 한 거 기억나죠? 어? 맞아 맞아. 야, 우리 이제 오랜만에 보겠다 했는데 좀 흥이 깨지게 전날 두피 전날. 두피 관리를 가서 이거 싸놓고 머리 감으면서 야 내일 만나 놀토. 응, 놀토 그치? 때 만났지. 우리가 놀라운... 그때 몇 년도야? 내가 뭐 할 때였지? 럽시컬? 아니야, 내가 뚜두뚜두 전이야. 아, 완전 처음에? 어? 아! 빨간 옷 입고 나 막 무슨 그래. 머리 펴고. 그래서 얘도 빨간 옷 입고 그날 나도 빨간 맞아, 옷 입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막 로제랑도 친하고 저랑도 친하고. 처음 봤을 때는 친구인데 너무 완전 선배니까 팁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막 연애 생활 이런 어떤가. 그치. 그때 지수가 한 뭐 2년 차? 그때 너가 나겠다. 아니, 거의. 그치, 거의 그 정도지. 그때 당신은 여기까지 보셨군요. 아니, 뭐 하셨어요, 요새? 투어 끝나고 밀렸던 일들을 좀 하고 작품 들어가니까 뭐 리딩도 하고 지수의 반란으로 이제 뭐, 회식을 하면은 좀 마십니다. 술을 마셔요? 알쓰 탈출인가요? 요즘 마시면서 주량을 알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면 안 되고 이만큼 마시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오늘은 아는. 파이볼 주량을 알아보자. 내가 만들었어. 괜찮지? 안 세네. 맛있지? 맛있네. 오렌지를 넣어서 그런가? 너무 쓰면 하나 더 넣어. 안주가 오렌지야? 안주? 아이스크림 있고 소세지 같은 것도 있고. 어? 소세지? 그치. 사장님 소세지 하나 주시겠어요? 어, 맛있다 이거. 맛있지? 맛있다. 나 오늘 이거? 오기 전에 숙취 해소제도 먹고 왔어. 먹고 왔어? 그 정도로 마실 거야? 그냥 모르니까. 아니 갑자기 네 갑자기 이게 무슨 일로 이런 술 유튜브가 나온 게 솔직히 메이크업 선생님이 같은데 그 선생님이 걔 괜찮아 다 날 걱정해 괜찮냐고. 저는 이제 30살이 된 기념으로 마셔보려고 해요. 내 안쪽 뭐야 뭐야. 너 이러면 욕먹는다. 이런 애들이 꼰대라니까. 이러면 욕먹는다. 아니 하는데. 몇 년을 보면서 술을 처음 마시는 것 같은데 거의? 너 생일 때 맞아. 여기서 생일 때 봤잖아. 제가 재작년에 생일 파티를 했어요. 예, 그때 우리 왔던 데잖아. 그때 생일 파티 해보고 재밌었어? 재밌었는데 다시 안 하긴 할 거야. 살짝 억텐이었던 거 기억나? 억텐이고 약간 따로따로 아는 친구들을 부르니까 그 친구들끼리는 서로 모를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되게 걱정되는 거야. 둘이 그래도 본 적 없나? 둘이 잘 맞을 거 같은데 여기서 놀고 있어봐 이러고 나 막 딴 데 가야 되고 하니까 내 생일 맞나? 약간 이런 생각 들더라고. 맞아. 너는 좀 바빠 보였어. 소외되는 사람 못 보거든요. 되게 슬퍼요. 그러면은 저희끼리 이제 또 쟤 봐라 쟤 또 저기 갔다. 나를 관찰하면서 놀았구나. 그렇지. 이게 너 생일쯤에 나가거든? 오! 오! 작년 생일 때 뭐 했어? 아, 작년 생일? 추워 있어? 그럴걸? 나 기억도 안 나, 그냥. 생일 파티 하자, 이번 우리 나 내년에. 엄청 슬퍼해.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왜? 생일 때 왜 혼자 있어? 내 생일날 나에게 주는 선물로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겠다. 진짜? 이 온전한 하루를 나한테 준 거지. 그게 좋아? 너무? 응. 서운해. 왜 서운해? 그래, 어? 어? 감사합니다. 오. 그때 이거 먹었었나? 먹었지. 나 다이어트 해. 나도. 실패했어. 나도. 맨날. 야, 그거 많이 물어보던데. 지수 언니 다이어트 어떻게 해? 물어보던데. 실패라고 전해줄게. 다이어트요?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 필라테스도 진짜 따라다니고. 그래, 따라왔어.
내가 필라테스 선생님한테 진짜 많이 혼났어. 왜? 나 하는데 너 안 왔어? 지수는 맨날 오는데 왜 안 오냐고. 아, 저 지금 막 스케줄 바쁘고 영화 준비하고 있고. 지수는 미국에서 도착하자마자 온다는 거야. 월드스타의 삶인가? 난 될 수 없어. 전 진짜 잘 먹는데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니까 먹는 거에 비해서 덜 찌는 거지. 나보다 더 많이 했어. 맞아. 너보다 내 종이가 많아. 분발해야겠다. 내가 너무 추우니까 집에만 있다가 아 오늘 진짜 산책을 한번 해야겠다 하고 나갔어. 몇 보 걸었지? 이러고 봤는데 6,000보인가 7,000보를 걸은 7,500보인가를 걸은 거야. 와 미쳤다 이러고 그 주에 얼마 걸었지 하고 보니까 5보 0보. 우와 침대에만 있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놓고 다니나 보다 다들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핸드폰 계속 했거든? 진짜 누워만 있었던 거야. 많이 걸어야지. 난 걷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너 왜 좋아해? 난 걷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냥 리딩 같은 거 하거나 뭐 하거나 하고 혼자 막 집에 걸어가고 그래. 뭐 한 시간 반 걸려. 그럼 한 시간 반 걸어? 한 시간 반 걸어. 약간 여행같이 사네. 아 맞지. 근데 운전은 왜 안 해? 운전은 차가 몇만 탔지 너? 많이라니. 얘 차도 저 따라섰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제가 맨 처음에 혜리 차를 딱 타고 오 이런 차 타면 되게 좋다, 운전하기도 되게 편해 보이고 나중에 차 사면 이런 차 타고 싶다 이러다가 모르고 따라섰어요. 내가 전에 타던 거네? 그래서 제가 그래? 다행이다. 차를 안 탈 거면 그냥 날 주던가. 저는 주차하는 거랑 주차장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때 갑자기 막 오 이런 거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지금 내가 좌회전을 해도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리더로 서 있을 때가 제일 싫어요. 뭔지 아시죠? 맞아 맞아 맞아. 나 따라와야 되는데 난 몇 번째 줄로 가야 되는 것인가. 리더는 리더는 안 해야겠다. 저희 팀에 리더가 없거든요. 그 운전하기 어려워. 타지 마. 못해 못해. 아니 나는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궁금해. 투어 하면서 코첼라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코첼라. 콘서트 중간에 하는 건데 이제 셀리스트를 다 바꿔야 돼서 아예 새로운 걸 다 외워야 되니까 아침에 준비하면서도 계속 노래 틀어놓고 계속 하고 그랬어? 까먹을까 봐. 너네 원래 하는 것도 보고 앵콜도 보고 서울콘도 보고 다 봤잖아. 맞아, 맞아. 그게 진짜 멋있는 거야. 약간 가수들 중간에 의상 갈아입을 때 VCR로 채우잖아. 근데 댄서들이 막 아 맞아 맞아 댄 댄서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채우는 걸 처음 보니까 진짜 멋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더 뭔가 이게 안 끊기는 느낌? 맞아 맞아. 이거를 그냥 뭐 팬분들도 오시는데 그냥 다른 우리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 왔을 때도 즐길 수 있는 걸로 좀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게 괜찮다 해서 이제 한 거지. 그걸 해가지고 그 LA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울면서 너가 왜 울었어? 막 얘네 막 하고 무대하고 있고 막 이 사람들 막 와 하고 스타디움을 다 채운 얘네 보면서 너무 막 감격스러운 거야. 내가 키운 것도 아닌데. 코첼라로 왔어야지. 그러니까 진짜 힘든데. 아마 너가 딱 한번 보고 왜? 야 다시 안 올래. 왜 힘들어? 왜냐면 모래바람이 되게 많고 계속 걸어야 되고 약간 계속 서 있고 이런 거니까 왔던 사람들이 다 너무 좋은 추억인데 다시 가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도 가볼래. 내년에 해. 우리가 또 할 거야? 아 당연하지. 블랙핑크인데. 내년엔 못해. 왜? 이번 연도에 하면 그 내년에는 못해.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 좀 마십니다. 그럼 쉴 때 뭐 해? 쉴 때? 그냥 집에 있어. 요즘 막 드라마 보고. 뭐 봤어? 저 딥북 왕이거든요. 수리남을 봤어요. 수리남. 사람들 역시 수리남 했는데 재밌다 이러고 다 보고서 저희 멤버들한테 딱 가서 사탄 씨였네. 이제 와서? 그랬더니 지금 갑자기 그 말 하면 모르지. 또 뭐 봤어? 라켓 소년단 보니까 괜히 막 배드민턴 치고 싶더라고. 너 탁구 한창 미쳐있던 것처럼. 난 탁구를 드라마 때문에 배운 거야. 알아. 드라마 때 되게 조금 쳤지. 6초 정도 나왔어. 난 너 무슨 탁구 선수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예스 지적기네? 골프도 같이 쳤어. 맞아. 따라 쳤어요, 골프도. 근데 진짜 웃긴 게 약간 선생님들이 같이 치면은 자극제가 돼서 더 막 빨리 늘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둘 다 이러고 가서
이러고 치고 가서 밥 먹고. 자극 안 돼요 전혀. 괜히 더 다른 거 하고 싶어져요. 와, 야, 너 진짜 힘세다. 야 진짜 야. 아, 난 안 돼. 나 손목이 아파 그냥. 근데 보통은 잘 된대. 어? 왜? 얘보다 잘 치고 싶으니까. 아, 저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저는 막 얘보다 잘 되고 싶다 아니면 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전 저만 보거든요. 오 멋있어. 과거에 나보단 잘해야지 뭐 이런 건 거죠. 야 오늘의 명언이다. 그 제목으로 좀 써주세요. 과거에 나보단 골프는 그때 아니. 너가 제일 빛났다. 이제 골프 끝. 뭐 할래 이제? 그냥 밥이나 먹으면 안 돼? 제주도 갈래? 어 그래? 내가 또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아니 해리랑 다니면은 진짜 좋아요. 해리는 제이거든요 완전. 제가 막 여행 갔다 온 얘기하고 뭐막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식겁하거든요. 아니 무슨 제주도를 막 당일치기로 갔다 와요. 그냥 지금 갈 수도 있어 나는. 그니까 또 제주도 갔어요. 또, 아니 나 왔는데 이래. 맛집 추천해줘 이런 막 추천해주면은 그날 그냥 그대로 가요. 더 웃긴 게 그거 하러 갔다가 놓고 나 제주도 가서 살래 갑자기 막 이래.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제주도 라이프가 꿈이었어. 나 빨개? 살짝. 왜 이렇게 빨갛지? 너 그거더라? 격풀? 응 맞아. 겨울 다크. 겨울 쿨 다크톤 플러스 화이트씨 이렇게 쓰셔야 돼. 나 격쿨.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안에서도 쿨. 쿨에 겨울에 쿨. 너 격풀 아니야. 내가 진단해줄게. 뭐 알아 너? 내가 얼마 전에 리사가 막 내가 갔던 퍼스널 클럽을 진단하고 왔다 해서. 진짜? 왜 갔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너는 너 이거야 이러니까 걔가 맞아! 맞대? 그래서 내가 이랬거든. 일단 지금 입은 옷 진짜 안 어울리는데 너는 티가 까 진짜 티가. 근데 거기에 갔더니 이랬대. 지금 입은 옷이 진짜 안 어울리는 색. 전생이네. 용화네. 너는 일단 가을이야. 가을 무조건 가을 웜. 가을 웜이 뭐가 잘 어울리는데? 약간 이렇게 베이지 톤. 베이지? 근데 나는 넌 검은 것보다 그러니까 아예 하얀 거 말고 오늘 안 어울린다는 얘기야? 약간 다음부터 참고해. 이런 하얀 건 안 되고 아이보리? 그치? 그런 느낌? 요런, 요런 느낌? 잠깐만 대보자. 잘 봤나? 잘 봤나? 너도 이거 잘 어울린다 이 색깔. 아, 이거? 이런 색깔? 어 잘 어울려. 어 다음에 한번 그렇게 입어봐. 이런 색깔 옷이 있을까? 지수 진단 가을 웜. 아니 나 퍼스널 컬러 했을 때도 댓글에 엄청 싸웠어. 뭘로 싸웠죠? 가을 웜으로 싸웠나? 봄 웜. 뭐야? 근데 가을보다 봄 웜 같긴해. 뭐야? 밝은 게 어울려. 뭐야? 근데 의미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우린 화장을 하니까. 맞아 의미 없긴 해. 다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우리 검사 마셔야 돼. 다 의미 없어. 야 내가 인스타에 지수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라고. 너 그런 거 한 적 없지? 나 해봤었어. 몸을 한번 하고 아 어렵네요 안녕 이러고 꺾었어. 그래서 뭔가 팬분들의 그런 반응이나 느낌이 지수한테 그럼 내가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네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몇 개를 휴대폰 배경화면. 어? 뭐야 기뻐한다. 달곰이. 귀여워. 언제 찍은 거야? 엄마 아빠 집에 있는데 집에 놀러 갔더니 얘가 막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찍은 거지. 달곰이 안부 물어보시는 분 진짜 많았어. 달곰이는 뭐 항상 잘 치는 한 30만 명 정도 돼. 나도 나한테도 자주 물어봐. 근데 뭐 뭐라 할 거 없이 그냥 똑같이 지내고 있어 달곰이는. 그리고 해리 언니랑 지수 언니 두 분 다 영앤 리치인데 두 분이 만나면 밥은 누가 사나요? 더치페이 하나요? 해리. 해리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야 내가 그래도 너희보다 몇 년을 더 일했는데 내가 사야지 그래서 맞아 맞아. 너무 맞아. 해리가 맛집도 많이 알아서 맛있는 데도 많이 데려가지고. 근데 허거를 먹을 때 지수가 삽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할 때는 이건 내가 살게. 제일 최근에 만났을 때 허거를 먹었는데 허거 진짜 잘 먹더라. 지수가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그 정도로 많이 먹은 거 처음 본 것 같아. 허거 먹으면 진짜 다이어트 실패야. 허거가 왜 좋아? 그냥 맛있어. 고수가 왜 좋아? 고수? 고수는 그 향이 좋은데? 고수를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젓가락으로 막 퐁! 고수 맛이에요, 고수 맛. 민트 초코는? 난 민초는 그냥 아이스크림을 싫어해. 아 맞아, 얘가 차가워서 안 먹어. 너무 차가워. 간식들은 좋아하거든요? 빵이나 초콜릿 같은 케이크, 거 좋아해. 케이크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러 차가워. 그나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엔초. 왜냐면 그건 초콜릿이 거의 반이거든요. 맞아. 근데 그거 많이 줄었다? 초콜릿? 진짜? 그럼 너무 차가워지는데?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안 돼요. 얘 더 타줄까?
미쳤나봐 얘가 술독이 빠져가지고. 이게 방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아 당연하지 대충 하는 줄 알아? 그리고 아 그럼 쉬 처음 해야겠다 이거 치우 눈이 잘 안 2024년 계획 계획이요? 저한테 계획이요? 전 내일 계획도 없는데요? 진짜 계획 저는 근데 항상 뭐 목표 아니면 소원이 뭐야 저는 항상 건강을 얘기하거든요. 오, 아픈 걸 너무 싫어요 저는. 왜냐면 아프면은 뭘 해도 이렇게 좀 집중이 안 되거나 이렇게 좀 흐트러지니까 항상 일단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뭘 하더라도 오늘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었어 내가. 링거 바로 맞아야 돼. 어? 진짜? 뭐야?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 따라하는 거야? 잠시만요. 혜리가 몸이 살짝 안 좋다고 링거를 맞았어요? 예약해주세요. 좀만 아파도 바로 만남 직행이에요. 바로 병원 가고 바로 진단받아서 약 받아갖고 막 먹고 이러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 F랑 T 막 이런 것 중에 막 나 아파 이랬는 병원 가 이래서 상처받고 막 이러. 나는 병원 가 이러면 병원이야? 아빠 그냥 내 정보를 알려준 것 뿐이야. 아프다는 사실을. 그거 그래. 그것도 많이 얘기하더라. 블랙핑크야! 블랙핑크야! 사진 안 찍을 거지? 나 옷 갈아입는다? 블랙핑크야! 뭐 갈아입어도 되겠니? 그냥 그만 그러고 갈아입어도 되겠냐고. 다 물어봐요 이거를. 이거를 뭐 T다 뭐다 보다 그냥 성향 차이 아닐까요? 저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왜냐면 거기가 호텔 같은 것도 잘 없어. 거기 좀 좋은 시설이 없어서 코첼라 쪽에서 이제 우리한테 되게 큰 맨션 같은 걸 빌려준 거야. 우리 넷이서 쓸 수 있게. 여기 완전 막 밖이랑 완전 이어져 있고 막 벌레 그냥 막 창문 잘못 열면 막 들어오고. 왜냐면 난 벌레는 진짜 무서워. 너무 무서워서 진짜 제니한테 야야 너 내 방 와서 자. 야야 같이 씻자. 막 이러면서 막 같이 씻고. 코첼라 끝나자마자 바로 LA로 가서 나는 호텔에서 자겠다. 나 이제 갈 수 있다. 내가 진짜 옷 갈아입으러 가는 길에 한 번 더 물어본 거야. 결국엔 사진 찍었거든? 찍겠대. 그래서 가서 다 찍고 옷 갈아입고 맨션에서 막 뒷풀이처럼 이렇게 다 같이 파티처럼 막 한다는 거야. 안녕 다음 도시에서 봐 이러고. 그날도 반신욕 했어? 응. 반신욕을 일주일에 몇 번 하시는 건가요? 진짜 몇 번 하세요? 일단 4, 5일? 와 거의 매일 하시는 거네요. 왜 매일 하는 거야? 따뜻해. 집에서? 응. 어디서 사우나? 나 요새 사우나 간다? 빨리 가자. 사우나 거기 빨리 가자. 신나. 집에서 네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어디야? 소파랑 침대. 침대에서는 핸드폰에 집중하고 소파 가면은 TV에 집중하고. 난 소파에서 핸드폰 잘 안 해. 너 소파 왔어? 아직 안 왔어. 얘가 답답해요. 저번에 이사 갈 때 한 번 그랬으면 난 이번에 이사 갈 때 안 그럴 것 같거든? 저 저번 집에서 네 달 동안 소파 없어서 손님들 오면 이제 바닥이야. 다음 달에 와 소파가 없어. 미안하다. 다다음 달에 와 소파가 아직도 없어. 이번 이사를 할 때는 그 나아질 줄 알고 야 언제 갈게 이때 야 근데 소파 없어. 근데 이번에 임시 소파가 있어. 야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 야 임시 소파가 있는 거면. 아 이거 진짜 궁금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요? 근데 나는 내가 막 예쁜가? 이렇게 인지를 못하다가 고등학교 정도 때 사람들이 막 인기가 많다는 거야 내가. 왜냐면 저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별로. 네가 모르는 거 아니야? 하하 유니버스처럼 다들 날 좋아하는데 난 몰라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나도 중학교 때는 삼각김밥 머리였어. 나도 그때 다 삼각김밥 보면은 삼각김밥 많아.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 너 인기 좀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게 학교 이렇게 딱 가면은 막 책상에 빵이나 막 음료수나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막 편지 있고 좀 먹히는 건가? 하루 동안 해리가 된다면 무엇을 할 건가요? 해리가 다니는 마사지샵 다 가봐야지. 어디가 제일 좋았을까? 여기는 타이, 여기는 아로마. 제가 만약에 아 뭐 이런 거 좋은데 어디 알아? 이러면 어떤 타입으로? 너는 딱 봤을 때 내가 이런 타입 필요한 것 같으니까 여길 가. 응. 그 진짜 웃긴 게 가면 또 괜찮나 봐요. 티켓 끊고 나 이제 다닌다 또 이러면 난 되게 뿌듯해. 근데 그래서 친구할 수 있는 맞아. 것일 수도 있어.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아 너무 어려워. 다 좋아해갖고 신라면도 좋고 불닭볶음면 육개장도 진짜 많이 먹고 이번에 새로 나온 맵탱인가? 그것도 진짜 맵탱이가 뭐야? 호연이가 광고했어. 호연이가 되게 멋있게 맵탱 뭐 이런 거가 맵탱 이럴 일인가? 너무 궁금해 도대체 뭐길래. 맛있어 맛있어. 해물라면 맛이 맛있었어. 언니 보라머리 한 번 더 해줄 수 없나요? 안 돼요. 안 된대요. 너 보라머리도 했어? 마지막처럼 때 내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보라머리를 한 건데 색내기가 어려워. 어려워요 어려워. 너 이거 왜 그런 거야?
아 이거 엄청나게 신박한데? 전혀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제닌가 누가 나한테 요즘 사람들이 있다 이래서 제가 그래서 놀란 거지. 나 그냥 진짜 졸면서 거의 이러고 나가고 있어. 그래 졸아 보여. 내가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거나 이렇게 끼고 있으면은 나는 졸린 거야. 나는 음악 들으면서 진짜 잘 자거든. 아니 진짜 비슷한 게 나 음악 들으면 바로 자. 듣자마자 바로 자. 저는 노래방에서 잔 적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막 친구들끼리 시험 끝나면 노래방 가잖아요. 내가 시험 기간에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좋아. 시험 기간에 왜 못 자? 공부하느라. 이럴 수가. 진심? 시험 기간에 제일 잘 자. 내일 잘 보려면 잠이라도 잘 자야 된다. 시험지 보다가 글이 많으니까 졸면 어떡해. 그것도 신박하다 야. 난 아예 포기한 시험은 시험 보다가도 잤어. 그거 뭐 중요하니? 월드스타인데. 나 근데 공부 잘했어. 너 잘했잖아. 감정고시도 이렇게 톡톡톡 가서 톡톡톡 하고 톡톡톡 나왔어. 공부 잘했을 것 같아. 얘가 엄청 되게 성실한 스타일이거든요. 고집도 있고 자존심 세서 그래 너가. 그래 자존심 세서 저는 쟤네보다 못 볼 순 없어 이런 것보다 교과서랑 싸우는 거지 나는. 어? 정리 이렇게밖에 못해? 교과서를 보고 이게 너무 눈에 이렇게 보기 어렵게 정리해놨는데? 그래서 내가 공책을 펴서 다시 내가 교과서를 만드는 거지. 얘가 이 순서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이런 보기가 어렵다 헷갈린다고 막 이러면서 해서 강제로 공부가 된 거지. 그런 건 진짜 막 한 개 틀렸어. 우와 지금 이제 내년에 수능 볼 분들도 계시고 꿀팁이네. 책을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공식을 이과 쪽 그런 건 이제 못하는 거지. 그런 거는 진작에 못했지. 근데 수학은 어떻게 잘해? 근데 항상 아 수학 너무 잘하고 싶다. 수학 잘하면 너무 멋있는 것 같은 거야. 수학 잘하는 애들이 되게 부러워했었어. 뭘 부러워? 걔네들은 지금 네가 부러울 거야. 언니만큼 멘탈 강철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마인드셋 너무 힘든 감정 조절 불량자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살면 제일 편한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살면은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비교 대상이 막 나야. 그때보단 나아졌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큰 목표를 보기보다 그래도 이게 발전을 하는 것도 되게 큰 의미니까 그런 거에 되게 좀 만족을 할 줄 알아야지 더 크게 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글로벌 스타 지수이신데 자기 자신이 언제 가장 자랑스러우신지. 자랑스러운? 저는 지수가 진짜 자랑스럽고요. 갑자기 여기 있다. 이럴 때 주변 사람들이 되게 뭐 막 되게 뿌듯해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아 되게 잘 했나 보다 이런 거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이제 아 막 너가 이렇게 돼서 너무 좋다 이렇게 같이 좋아해주고 하면은 그땐 되게 뿌듯한 거지.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도 되게 좋은 영향이 되는 느낌이 들 때. 나도 자랑스러워 너가. 갑자기 울어. 울지 마라.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울지 마라. 헬스클럽의 클로징 질문입니다. 오 제가 정했어요 방금. 방금? TMI 하나 알려주고 가세요. TMI요? 근데 오늘 TMI는 링거 맞은 거였는데. 이거는 원래 내가 갖고 가려고 그랬거든? 네가 갖고 가. 아, 몽키가 세 마리 있네. 왜 세 마리일까? 왜냐면은 한 마리는 외롭고 두 마리는 너무 커플 같고 세 마리여야 약간 좀. 근데 세 마리면 무조건 한 마리가 왕따가 돼. 왜? 그치 둘이서 친하니까. 거의 둘이 이렇게 놀다가 마지막에 온 애가 항상 외톨이가 되는 거야. 진짜? 이제 나가도 돼? 너 집에 간다고? 너 원래 뭐라 했는지 알아? 저한테? 야, 끝나고 여기서 좀 더 막 놀다 가자. 더 마셔. 난 갈 테니까. 주인분께서 꼰대를 만났다. 이제 끝. 가자, 진짜 가자. 네, 헬스클럽의 번창을 빕니다. 위하여!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번창을 원하는 거 치고 너무 호록 멋이잖아요. 호록, 소리가 호록이야. 마지막 그 헬스클럽에 사인을 해주실 거예요? 앉아봐. 너가 앉으면 너 위에 딱 안 가리게 하려고. 오. 괜히 글로벌 스타가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생각하고. 글씨 진짜 예쁘다. 다 예쁘네.